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냉이를 다듬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지금 냉이를 이만큼 다듬어 놨죠, 여러분. 보세요. 냉이 다듬고 있고 뿌리를 분류를 해놨죠. 어떤 거는 뿌리를 그냥 이렇게 쓰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뿌리를 그냥 넣은 것도 있고,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근데 지금 오늘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햇냉이하고 묵은 냉이가 같이 지금 이때 나와요. 자, 햇냉이는 여러분 보세요. 햇냉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햇냉이는 이렇게 생겼고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뿌리는 억새예요, 여러분. 억새. 나무 토막 같이 생겼어요. 나무 같이 억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서 차로 쓰시면 돼요. 뿌리차. 냉이 뿌리차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 뿌리차 만드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요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묵은 냉이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묵은 냉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묵은 냉이는. 이거는 뿌리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묵은 냉이는 뿌리가 야들야들해요. 묵은 냉이는. 이게 안에가 이렇게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자줏빛이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런데 햇냉이는 자줏빛이 안 돌고, 보세요. 파랗죠? 그냥. 이거는 벌써 1년 이상 묵은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나는데, 요거는 햇냉이는 이렇게 파래요. 그냥. 이렇게 파랗거든요? 그래서 묵은 냉이와 햇냉이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묵은 냉이죠, 여러분. 요거 비교,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요렇게. 자, 요거는 햇냉이, 요거는 묵은 냉이. 묵은 냉이는 벌써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자, 요렇게 구별하시나요? 구별이 되시나요? 햇냉이 오른쪽 거, 왼쪽 거, 요거는 묵은 냉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자, 햇냉이는 지금 뿌리를 제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했기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햇냉이는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다가 요거를 깨끗이 씻어서 냉이 차를 하는 거예요. 냉이 뿌리차. 자, 냉이 뿌리차 만드는 거는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뿌리의 효능은 잠깐 알려드리자면, 어떤 분이 시력을 실명을 하고 나서, 이 뿌리가 시력 보호에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고부터 뿌리차를 드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파리와하고 분류를 해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차가 이파리차보다 훨씬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즘 세상은 영양이 너무 과잉 공급이에요. 저희 몸에. 옛날에는 뭐 음식을 많이 드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컷 드셔요. 너무 영양이 과다 공급돼서 지금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들이. 그래서 그 영양이 많이 먹어서 영양 과다로 인해서 병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에서는 현대병으로. 그러면 고혈압, 뭐 심장, 두통, 뭐 혈변, 자궁 수축, 이런 게 해시킬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뿌리차예요, 여러분. 뿌리차. 그래서 이 뿌리차 끓이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뿌리차를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대충 알려드릴게요. 뿌리 전초를 차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전초로 하지 말고 이파리는 국도 끓여 드시고 나물로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만 분류를 하세요. 지금 뿌리 아주 좋을 때거든요. 햇냉이든 묵은 냉이든. 요거는 지금 묵은 냉이에요. 이렇게 묵은 냉이들은 뿌리가 지금 요 야들야들해요. 굉장히 야들야들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나물로 한꺼번에 드시고, 뿌리가 억센 것들은 햇냉이들은 뿌리가 아주 정말 너무, 햇냉이는 이렇게 뿌리가 못 써요. 이렇게 억세요. 나무토막같이. 요런 것들은 분류를 해서, 뿌리를 분류를 해서 요거는 차로, 이렇게 해서 차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 2탄에는
냉이 뿌리차의 어마무시한 효능과 어떻게 드셔야 정말로 뿌리차를 잘 드실 수 있는 건지 제가 2탄에서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요 햇냉이와 묵은냉이, 햇냉이의 뿌리까지 드시고, 아니 묵은냉이는 뿌리까지 드시고 햇냉이는 뿌리를 제거하셔서 그 뿌리로 차를 드시고, 햇냉이나 묵은냉이를 많이 캐셨으면 모두 뿌리를 분리하셔서 뿌리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나물로 드시기 바래요. 자, 햇냉이, 묵은냉이 구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끝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구별할게요, 여러분. 자, 오른쪽에는 햇냉이, 왼쪽에는 묵은냉이 뿌리, 요걸 요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